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사실 이 말은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이 먼저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성령 강림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예? 그러나 사람이 교회다. 한 사람이 사람이 교회다. 자, 내가 정신제일교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내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잘 알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잘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되고 은혜롭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나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도 굉장히 메마르고 힘들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프뉴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람, 호흡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의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르게는 성도를 가르치고 평안하게 보호하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것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 초청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찾아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이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에만 특별히 온몸이 뜨거워지고 환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성령 체험이냐? 이것이 성령 체험의 일부는 되지만 그것이 완전한 전부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바르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사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계신 것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성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12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야기한 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몇번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냥 믿어준다 생각하고 믿는다 생각했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와 동행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뭐 이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나는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 그래야 천국 간다 하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에게 천국 티켓 하나 얻어놓은 그 믿음이었죠. 내 삶과는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모셔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믿는 순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린아이 때 그냥 3살, 1살, 2살, 3살 이럴 때에는 내 인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이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예수님을 오래 믿고 그렇게 하면서는 이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아가 생겨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가 막히게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먼저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는 단어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 숫자로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다. 영어나 이런 어떤 거에는 복수 뭐뭐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이제 원래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들이 이렇게 사실은 해석해야 맞는지 몰라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운행하는 역할과 어떤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도 있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통치, 섭리하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이 지금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리고 창조하실 때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타락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사람에게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시나 아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와 풍성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성도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지배한다는 측면을 더욱 강조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4번, 사도행전에 10번이나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의 편지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우리가 알기에 성령 충만의 최고봉이죠. 그의 삶과 사역은
성령 충만함으로 획기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만 이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하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유추해 보건대 성령 충만함의 이러한 표현은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베드로에서 성령 충만함은 정말로 그냥 막 그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일 것이고 또 바나바에게서 성령 충만함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절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차갑게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경험하면서 믿는 믿음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러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도에게 있어서 그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건 당연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가 하면 누가는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평신도잖아요. 성도의 입장에서 기록하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충만함이 겉으로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것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한번 하긴 했지만 그의 서신서 전체적으로 성령의 삶을 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 충성, 온유, 전예, 절제 이런 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삶을 살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이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령 충만의 내용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있을 때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이 왔을 때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거기에만 너희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아껴여기면서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늘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령 충만하라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 당시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빼닮은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빼닮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빼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은 우리 성도의 삶과 사역에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간섭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또 성도의 사역에 따라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딱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지금 이제 기가 막히게 나는 진짜 그 개척하는 목사님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봐도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또 어제 그저께 카페를 또 이렇게 오픈했는데 그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 그 빵 만들고 뭐 이런 거에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교회 이제 장로님 될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부분을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세 줄 필요 없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익이나 이걸 이야기할 거 없고, 그걸 가지고 목회하는 데 도움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게 하고, 거기에 또 처음 들어가는 전기세나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해주겠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시작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사실 잘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는데 뭐, 커피콩이나 이런 걸 먼저 주문해야 되잖아요. 재료들을. 근데 그것까지 다 해주고 하기는 좀 그렇지. 그리고 그것까지는 안 해주는데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딱 맞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자기가 우연히 한번 통장을 점검해 보자 했더니 그날 돈이 싹 들어왔더니 100여만 넘게 깜짝 놀래가 이게 뭔 돈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하면서 해줬던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이제 그 고3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걔들 이제 무슨 좀 어려우니까 국가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거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된 줄 알았대요. 그게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 줄 알았다고. 그리고 연락도 없었고. 근데 그게 떡하니 돼가지고 이제는 저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애들이 안 다녀봐가지고 뭐 한 놈은 축구하느라고 축구에 돈 맨날 넣느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 중도에 뭐 그냥 중퇴하고 지원타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꽤 비싸대요 거기 학비가 60여만 원 이렇게 넘게 한 분기당 그렇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또 학우예비 뭐 이런 거 내고 이렇게 했던 그게 다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돈도 안 내지만 그걸 이제 받게 된. 그 시기와 때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두 번째 내라고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학교에서. 이걸 이제 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맞춰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간증이, 형님, 나 간증이 많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걸 그냥 제공해 주는 것도 기적이고,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도 기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후 예배 때, 갑자기 제가 강사가 됐잖아요. 갑자기. 이게, 유무서 집사님이 계획했겠어요? 아니면은, 일남선교에서 계획했겠어요? 계획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상황이 이제 그쪽에, 목사님이 열이 막 펄펄 나가지고, 뭐가. 목사님이 강사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요 속으로. 두 명이 들려, 지금. 또 오늘 지금 또 갑자기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윤성원 장로님 밤새도록 설사를 쫙쫙쫙쫙쫙 해가지고 자기가 설사를 그렇게 쫙쫙쫙쫙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도 무언가 뭐 어제 뭐 이렇게 저걸 먹었다는데 냉면을 먹었다는데 거기서 뭐 달이 나지 않을까 하는 뭐 유추는 해봅니다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있다네.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극복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으로.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는 설교에 탁월한 어떤 확신, 감동, 이런 것들을 주고 상담할 때 지혜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이걸 이렇게 저렇게 코로나19에 이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잘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막 그런 일이 있다고 너무 겁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겠다. 그렇게 방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잖아요, 주먹. 그렇게 하죠. 이건 조심한다, 이런 뜻이. 주먹을 이렇게 인사하다가 보니까 박수기 근사에 손을 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손을 안 잡아.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주먹도 조심하는 것이고, 이제,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여기에서도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뛰어안고 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걸려와가여 있으면 그것도 곤란해. 그래서 열 좀 나면 그냥 집에 계셔요. 영상으로 아셨죠? 지금은 그래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하며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평생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끝나와라 뚝딱 끝나와라 뚝딱에 일은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용기 나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게 인내가 생긴다.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겨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않던 뭐 구배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 다 해놨던 그게 나에게 그 시기와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금나와라 뚝딱 끝나와라 뚝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대하시면 안 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은 전인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래 믿고 막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늘 살아가는데 가정이 막 깨지고 그랬는데 막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막 그런데 집에서는 엉망이고 그건 예수님을 뭔가 잘못 믿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종교생활한 거예요.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생각입니다. 사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을 보면요.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이렇게 있을 때 성령이 그때부터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때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충만하게 왔어요. 충만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이제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아, 내 삶에는 예수님이 내게 계심으로 늘 충만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소멸합니다. 내 생각과 내 그걸로 그럴 리가 없어.
바로 소멸해지. 싸늘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교만하면 소멸됩니다. 또 성도가 죄를 지으면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유는 교회와 성도에게 무한하고 엄청난 다이나믹한 파워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주를 갱신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때가 악해요.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진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국방물류나 이런 게 다행인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 그래서 4천명이든 5천명이든 전수조사를 쫙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단 너희들은 격리해라. 조심해라. 집에서.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검사회가 딱 나오면 바로 또 격리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면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 2주간 그렇게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 먹고 그냥 막 거짓말로 해가 들어와도 2주 안에 밝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렇게 보면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한번 검사를 하고 한 열흘 지나거나 또 검사를 하고 그래야 이제 그때까지 계속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만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면 된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술을 취하지 말고 너희들은 방탕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 찬양 기도 모임 이것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억지로 막 교회 데려다 놓고 앉혀놓으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오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그동안 한참 안 보이다가 보인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다 집에서 예배는 잘 드렸어요. 자, 우리 그 김홍렬 지사님도 집에서 착 드리고 실시간 잘 드리고 또 요즘은 새벽 기도도 이렇게 가면서 또 이렇게 드리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 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돼. 예배 잘 드리려고 다른 데서 더 조심해. 다른 데는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교회를 피하고 이러면 안 돼. 예배를 잘 드리려고 다른 것에 더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찬송 부를 때 막 행복하고
그럼 찬송, 간증이 있는 찬송이잖아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인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성령 충만함이구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 예수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건 제가 몇 번 표현했지만, 어렸을 때 제가요, 어디 산을 넘고 이렇게 갈 때 참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 또 밤이 되면은 막, 그 눈, 낮에 눈을 돌아다니던 그 골목길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갈 때 아무 걱정하지 않고 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부모님 손잡고 갈 때예요.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부모님은 무서울지는 몰라도 자식은 안 무서워. 맞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내가 담대하게 살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뜻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특별히 또 내 마음속에서 용서를 다 못하고 내가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함이 불편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함이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세 가지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찬양, 예배, 기도 하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러할 때 내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것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용기가 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확인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살아가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부족합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완전하게 완성해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전까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놀랍고 다이나믹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
성령 충만함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귀중함, 사모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를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과학의 발전으로 의학의 기술로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구원의 방주로서 주시옵소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시작되는 박태구 권사님의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님을 진정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불같은 뜨거운 성령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흘러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교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